하이바이브 시스템 기술 지원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따로 기술 지원 영상을 찍는 거는 정말 흔치 않은 경우인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기능이 워낙에 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매 리뷰마다 이걸 하는 게 오히려 더 복잡할 것 같아서 이렇게 따로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저희가 각 영상마다 카드로 지금 아마 달아서 이쪽으로 타고 넘어오셨을 텐데 여기서 보시는 것들이 이제 각 기타에 장착된 모든 하이바이브 시스템에 적용되는 거니까 여기서 보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우리 기계식 먼저 확인을 해보고 앱과 연동하는 것까지 간단하게 전반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이게 하이바이브라는 이 시스템 자체가 회사가 아예 다른 회사입니다. 하이바이브 오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바이브 오디오와 그 라그 기타가 합작해서 만들어낸 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게 그 설명서가 동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은 뭐 충분히 집에서도 만져보시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닥터 에이드리안 마무마니, 반반무마니 같은 느낌의 이름이죠. 네. 반반무마니. 이분이 이제 하이바이브의 공동 설립자이자 CEO인데 워낙에 어쿠스틱 쪽에 대한 그런 연구도 많이 하시고 뭐 프랑스 뭐 파리 인근에서 뭐 강의도 하시고 뭐 대학도 나오고 뭐 열심히 뭐 하여튼 잘 하시는 분이라 이런 시스템을 똑똑하신 분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이게 하이바이브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냥 여기에서 얘기를 하기로는 그냥 사운드 앰플리파잉 디바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여기에 멀티 이펙터 이펙터죠, 이펙터. 프리앰프가 그냥 통째로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편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기능이 어떻게 있는지 앱을 전혀 연동하지 않고, 왜냐하면 사실 앱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 기계식으로 직관적으로 툭툭툭 만지는 경우가 더 많을 거기 때문에 그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어플에서는 어떤 느낌이 있고 어떻게 더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할 수 있는지 그것만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자 전원을 켤 때는 그냥 툭 눌러주시면 됩니다. 바로 켜지죠. 저게 그 로고예요. 여기서 이제 끄실 때는 꾹 눌러주시면 돼요. 1초 꾹. 네, 됐습니다. 꺼졌죠. 다시 한번 켜볼게요. 툭.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그 버튼 노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을 하시면 되는데 다양한 기능들이 있죠. 우리 여기서 튜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너 딱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뚱 치면은 이렇게 잡아주죠. 네, 해서 줄을 다 잡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노브를 요 버튼을 눌러주면 밖으로 나옵니다. 자, 튜너에서 이번에는 이펙터로 들어가 볼게요. 이펙터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자, 리버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리버브 한번 쳐볼게요. 오, 좋네요. 이렇게 올리면 여기까지. 오호! 자, 그 다음 코러스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기타 자체에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제 명씨가 아주 불편한 자세로 기타 치고 있는데 이걸 찍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에코 볼게요. 이쪽으로 하면 짧은 에코, 이쪽으로 하면 긴 에코, 딜레이입니다. 그쵸? 자, 다음 기능 가볼게요. 페이저. 좋아요. 그 다음 트레몰로. 오, 좋네. 옥타버. 저음 쪽에서 내볼게요. 자,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고퀄리티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쿠스틱에서 하시는 거 다 되네요. 디스토션이에요 이거. 부스트. 자, 이렇게 이펙트 기능이 있습니다. 다시 나와서요, 이번에는 루퍼로 가볼게요. 자, 루퍼 들어가 보겠습니다. 루퍼 들어가서 네 박자 듣고 네 마디 치시면 돼요. 이러면 이제 나옵니다. 네 마디 친 게. 그럼 여기다 이제 솔로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 멈춰지고 또 이렇게 하다가 트리거로 눌러주시면 바로 나오게 됩니다. 네, 다양하게 만들 순 없지만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루퍼를 만드실 수 있고 이 앞에 나오는 이 템포감이나 이런 것들은 앱을 통해서 디테일을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메트로놈 가볼게요. 메트로놈에서는 뭐 이렇게 네,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기능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트로놈 템포도 이거 앱 들어가서 만져야 되겠네요. 디테일 만드시면 여기 있다. 이렇게 해놓고 이거 만지면 되나? 어우, 그러네요. 오야, 뭐를 쏴다니? 자, 아, 여기도 이렇게 4분의 3. 오, 그렇군요.
자, 이런 식으로 메트로놈도 만지실 수 있고요. 자, USB 모드는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 같은 거는 꼭 반드시 해주셔야지 기능을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하실 때 들어가셔서 레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갖고 들어가 주시면 돼요. 자, 펌웨어 업데이트 해주실 때 USB 모드 쓰시고요. 네, 펌웨어 업데이트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미디 페달과 시스템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시면은 다양한 것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칼리브레이션은 이제 좀 피드백 나고 이럴 때 가끔씩 한 번씩 해주시면은 조절해 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피커 모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 모드는 얘 자체를 스피커로 쓴다는 얘기예요. 얘가 스피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아웃에서 나가서 저쪽 스피커로 연결하는 기능과 달리 아까 여기서 나오는 사운드 거기에다가 그냥 스피커를 연결을 하는 건데, 지금 블루투스로 저 여기다 연결을 해놨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이따가 앱으로 연결을 할 때 앱으로만 연결이 돼 있으면 이게 활성화가 안 돼요. 블루투스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앱을 연결을 한 폰과 블루투스 폰을 따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럼 스피커 모드에 이렇게 들어가서 스피커 그냥 켜주시면 됩니다. 온. 자, 이렇게 블루투스를 검색을 하면은 지금 HIST240이라고 뜨네요. 오디오로 연결돼요. 블루투스 네, 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재생을 시키면은 이 안에 스피커가 있는 거예요. 좋네요. 신기하다. 여기 같이 치고. 네, 실시간으로 편곡하고 계셨어요. 자, 이렇게 블루투스 스피커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까지 있고요. 정말 재밌는 기능들이 많죠. 자, 이게 후면부에 이제 인풋이랑 아웃풋 그 밑에 C타입 USB 연결을 할 수 있는 단자가 있는데, 이 USB 연결 단자를 가지고 컴퓨터에다가 연결하셔서 펌웨어 업데이트 받으시면 됩니다. 아웃풋만 있는 게 아니고 인풋이 있잖아요. 이 인풋이 뭐냐면은 이렇게 오우잭으로 연결을 하셔서 외부 디바이스를 연결할 수 있는 옥스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는 얘를 그 스피커를 통해서 블루투스 연결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아예 이렇게 기계식으로 연결을 해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거. 이건 작아. 이렇게 하면 희한해요. 또 그러니까 이상해. 같은 연결인데 이 외부에서 이 연결한 거랑 아까 그 블루투스로 연결한 거랑 사운드가 다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외부 기기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지금은 저희가 뭐 간단하게 옥스잭을 이용해서 폰을 연결해 봤는데, 여기에 뭐 페달 그냥 익스터널 디바이스 외장 장비 중에 오우잭으로도 연결할 수 있는 건 다 넣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X 페달이나 뭐 사운드 카드, PC 뭐 이런 것들도 다 연결이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뭐 이것저것 그냥 끼워 보시면은 또 재밌는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하이바이브 어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바이브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플이 보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클릭해보면 디스커넥트 되어 있죠. 디스커넥트 상태에서 looking for 디바이스 찾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뱅글. 열심히 찾아보세요. 곽강훈 잘 찾나? 그러면 됐다. 페어 딱 눌러주시면 페어링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네, 바로 연결 중이네요. 네, 헤드폰 떴어요 여기. 네, 그러면 커넥트가 됐습니다. 자, 그럼 리버브, 뭐 코러스, 에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리버브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모디파이가 있어요. 모디파이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아주 뭐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네요. DK, 뭐 드라이브에 이런 거. 와, 좋다. 어플 좋다. DK도 조절하셔갖고 뭐 큰 값으로 사용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편한 거는 이제 리버브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애드온 임팩트 해가지고, 야, 뭐 이렇게 많어. 좋네요. 자, 그럼 여기다가 리버브에다 트레몰로 같이 넣어볼게요. 그러네요. 또 넣어볼까요? 다른 거? 여기다가 이번에는 뭐 많이 쓰는 거 코러스까지 넣어볼게요. 그럼 리버브에 트레몰로에 코러스까지 기계식으로는 사용할 수 없었던 디테일한 톤들을 여기서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어플이 짱해. 좋네. 어플 좋네요. 그리고 또 이쪽에 와서 세팅 들어가서 보시면은 뭐 팩토리 리셋 하실 수 있고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레코딩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루퍼의 그런 템포 같은 것도 이쪽에서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녹음 받은 것들을 이제
PC에다가 연동시켜서 저장시키거나 하실 때 이 어플을 이용해서 하시면은 좀 더 디테일한 편집이 가능하다. 지금 기계식보다 좀 더 여러 개 동시에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어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이바이브 시스템을 알아봤고요. 이게 적용된 모든 기타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기타 모델이 높다고 해서 기능이 더 많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타의 단순한 하드웨어의 차이고 이 하이바이브 시스템은 장착된 모델 전부 다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 지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